drinking whiskey in the hope you'd overflow.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눈썹 결을 잡아주세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브러쉬에 살짝 묻힌 다음 한번 털어내 주시고요.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의 눈썹을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주세요. 눈썹이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는 예쁜 눈썹들은 펜슬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브러쉬만 이용해서도 그려주실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눈썹 컬러는 내 머리 컬러나 아니면 눈동자 컬러에 맞춰서 그려주시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사선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썹과 코를 연결시켜주면 조금 더 오똑한 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색깔이 너무 진해지면 분장한 것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밝은 베이지 컬러의 콤팩트를 눈썹 뼈와 눈두덩이에 펴발라주시는데요. 이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눈매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고 섀도우를 했을 때 발색이 훨씬 더 좋게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눈 밑에도 한번 쓸어주시면 다크서클 커버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섀도우 발색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고요. 지속력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릴 텐데요. 우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런 펜슬 타입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 아이라인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눈 점막 부분을 메꿔주시는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갈색 펜슬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주고 있어요. 갈색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라인을 그리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정 펜슬을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훨씬 더 또렷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섀도우로 라인을 한 번 더 그릴 건데요. 섀도우 위에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주는 건 눈매를 훨씬 더 또렷하게 잡아주고요. 번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밝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 그림 위에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되고요. 밝은 골드 베이지를 크림 섀도우를 발랐던 부분에 살짝 펴주세요. 언더라인도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런 글리터가 있는 섀도우는 브러쉬로 바르면 잘 발려지지도 않고 가루날림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는 손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톡톡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눈 중앙에 조금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볼륨감 있는 눈매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뷰러를 이용해서 눈썹을 올려줄 건데요. 뷰러를 이용하실 때는 한 번에 딱 집으면 기역자로 꺾여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서 올려주시고 활 모양으로 휘게 해주시면은 예쁜 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올라간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올려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너무 많이 양이 묻어 있으면 안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양 조절을 살짝 하셔서 발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고요. 마스카라를 쓰실 때 너무 펌핑을 많이 하면 쉽게 굳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한올한올 올려주듯이 발라주세요.
갈색 펜슬을 이용해서 언더라인을 메꿔줄 건데요. 점막에 살짝만 그려주시고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쓸어주시면 번짐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밝은 컬러 섀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요. 네. 눈썹, 눈 앞꼬리에, 앞머리에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섀도우를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어려 보이게 눈매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핑크 베이지 느낌의 자연스러운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부터 메꿔주세요. 입술을 바르실 때는 라인을 너무 또렷하게 하시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뭉개듯이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립스틱 바른 위에 같은 계열의 색깔을 이용해서 립글로스를 살짝 얹어주면 훨씬 더 촉촉하고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립글로스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시는 것보다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는 게 더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